네, 집에 있는 천도복숭아 여기다 접을 붙일 거고요. 그래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전정 작업을 할 겁니다. 네, 댐은 옥상 올라와서 있고요.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곳에 촬영하기 좋아서 이한 군데만 일단 촬영을 하고요. 높은 곳, 저 옆쪽들 그런 거는 촬영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지금 요 보이는 요곳에다 하겠습니다. 네, 옥상 꼭대기고요. 아, 옥상이 아니고 대문 옥상의 꼭대기. 그래서 여기 지금 촬영하기 좋은 요 장소에 주목을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게 이제 천도복숭아라고 그랬어요. 천도복숭아인데 요거 이제 그 수종갱신을 합니다. 그래서 요거 지금 보시는 게 왕자두예요. 근데 왕자도 지난번에 접붙이고, 그 다음에 접붙이고 이 접수를 그냥 방치를 했었습니다. 물에 담궈서. 그래서 이렇게 싹이 난 상태인데, 요거를 가지고 왔겠습니다. 요거를 가지고 왔고, 그래서, 뭐, 어찌됐건, 요거 가지고 살리고요. 만에 하나, 이제, 접목이 안 되면, 녹지 접목을 또 하면은 되니까, 그래서, 요걸로 다 가겠습니다. 이렇게 싹이 난 접수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그싹난 곳에서 정화가 쭉쭉 그 신장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 주고요. 그리고서 못 자라게 하고서 접수 조제를 해서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예, 접도사들은 어찌됐건 조건을 맞추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맞추고 있습니다. 네, 깎이 접으로 이것도 갈 거고요. 그래서 한쪽은 45도 해서 비스듬히. 뒤는 좀 길게 해서 45도 들어가세요. 수평으로, 예, 보이십니까? 수평으로요.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요. 예, 이런 식으로 한 칼에 갔습니다. 뒤에는 짧게 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 공대 쪽에 칼집을 넣어야죠. 정확히 넣을 겁니다. 네, 예, 불은 켜. 가급적이면 양쪽을 맞출 거니까 켰고요. 양쪽이 맞으면 최고고 안 맞으면 어느 한쪽을 맞춰주라 그랬어요. 자, 지금 한쪽은 확실하게 맞았어요. 그래서 이 상태로 테이핑을 좀 강하게 해줍니다. 네, 왼쪽에 맞췄으니까 오른쪽에서부터 해서 왼쪽으로 돌아가야죠.
네, 됐고요. 네, 아예 도포제까지 칠해 놓고 끝내겠습니다. 그래서 테이핑 한 대 떨어지지 않게 해줬고요. 그 다음에 위에 절단면 수분 증발 못하게 했고요. 이 대공도 좀 칠해 줍니다. 이 도포제를 좀 묽게 해 가지고 전체를 도포를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래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보이는 곳에만 칠해 주겠습니다. 이게 약간 물에 희석을 해 가지고 전체를 다 도포를 해줘도 좋아요. 자, 그러면은 수분 증산이 안 되고 잎이 나왔어도 상당히 버틸 겁니다. 그러면서 캘러스 형성되면서 전목 걸착이 되는 거니까요. 자, 이런 식으로 수종갱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춘도 복숭아 위쪽에 고접으로 붙인 게 지금 왕자도 붙였습니다. 왕자도. 네, 접수 또 하나 보시는데요. 네, 45도 짧게 쳤고, 그 다음에 반대편은 길게 쳤습니다. 길게요. 보실까요? 초점이 잘 안 맞는 것도 같아요. 예. 네, 그리고 요 잎은 그 새싹들은 몇 군데 좀 남겨 놓은 게요. 물올림 해라고요. 여기서 이제 증산이 되니까 물을 끌어올립니다. 그러면 여기 접을 붙였으니까 요걸이 남았으니까 아주 가깝게 수분 물 공급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일부러 남긴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활착이 됐다 싶으면 이 순도를 다 따줘야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맹아들 나오면 맹아 바로바로 다 따주면은 아주 좋습니다. 네, 크게 절단된 면에는 다 도포제 처리를 했고요. 네, 끝났고요. 총 다섯 군데 붙였습니다. 그래서 살구도 좀 해볼까 했는데 접수가 마르고 없어서 그냥 자두만 했고요. 상황을 봐서 나중에 또 한쪽에 또 살구를 더 붙일 수도 있겠어요. 예,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요. 전목 활착이 되면 쇼츠로라도 또 올려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전목이 실패로 하면 녹지접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. 자,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